현실의 고단함 잠시 잊고 환상의 세계로 빠져봅니다. 본격 상상 방송 공상상상 심상의 시간 대환상 파티! 파티! 대환상 파티에 지금까지 이런 게스트는 없었다. 환상적인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아, 갑자기 개그맨들 파티에서 그렇죠. 이분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아, 본인이 직접 펄쩍 등판을 원했던 바로 이분. 그렇습니다. 자, 정영화! 안녕하세요. 정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아니 좀 길게 좀 인사 좀 해 주세요. 네, 진짜 저도 컬트쇼 너무 오랜만에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네. 8년 만이더라고. 네, 사실 제가 올해 솔로 앨범이 나왔는데 이때 컬트쇼 나가고 싶다. 뭐가 안 맞았어.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맞아. 안 나왔구나. 아, 연말에 맞았어. 꼭 한번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네. 왜 나오게 됐습니다. 야. 뭐 잘생기면 여전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한결같네요. 아, 이 타이밍이 좀 안 맞으면은 네. 사실 뭐 다음 앨범 나올 때는 이렇게 맞물려서 좀 나오는데 그냥 나왔어요. 네네네. 콜트쇼 나가고 싶다고. 올해가 가기 전에 나오고 네. 싶어. 올해 가기 전에 네. 꼭 나가고 싶어가지고. 근황을 네. 전하고 싶고 네. 또 팬들 또 많이 네. 계시니까. 네. 올해가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배성아 씨가 바로 어머 스튜디오 갑자기 밝아졌네. 인간 조명이 왔네 하셨습니다. 아, 지금 조명은 똑같았거든요. 네. 맞네요. 예. 와, 컬트쇼 온다고 SNS도 올리고 오셨네. 네. 오, 진짜. 오랜만에 또 나가다 보니까 설레가지고 네. 나간다고 또 자랑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네. 아니, 좋은다 그냥. 우리 정용환 씨 오신다고 해외 팬분도 방청을 오셨어요. 진짜요? 아, 두 분이. 아, 저분이. 한 분이. 어디, where are you from? 아. 아, 너무 웃겼어 지금. 중국에서 왔어요. 발음 자체가 너무 한국 발음이야. 아 중국에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아 중국에서 왔어요. 예, 발음 너무. Do you speak Korean? 어 진짜? 마이크를 드려봅니다. 예. 진짜? 너무 말씀 잘하시는데. 예. 그 이름이 뭐예요? 시혜라고 합니다. 시혜. 네. 시혜. 정용화 씨 언제부터 팬이에요? 2014년 7월 24일부터 팬이 되었어요. 2014년. 오,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나요 그날이? 7월 24일 무슨 그때? 10월 24일. 10월 24일 그때 왜 네. 갑자기 팬이 됐어요? 갑자기. 네, 그 런닝맨 봤어 영화에 빠졌어요. 아 런닝맨 보고. 네. 아 오빠한테 빠졌대. 런닝맨을 보고. 그 런닝맨에 다른 연예인들 많은데 왜 네. 오빠한테 빠졌어요? 재미있고 잘 생겼어요. 똑똑해요. 재미있고 아, 잘 생기고 네, 똑똑해요. 아니, 정확한 이유예요. 정확하게 알아보셨네요. 활약을 똑똑한 활약을 하셨나봐요. 똑똑한 활약. 똑똑한 활약을 했나? 똑똑해요. 그때 김종국 씨 뭐 이름표 떼고 막 그랬나 본데? 뜯은 적 있습니다. 네. 아, 그럼 뭐 무조건이지.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또 오늘 보니까 어때요 오늘은? 엄청 잘 생겼어요. 혹시 전 본 적 있습니까? 저 본 적 있어요? 있었어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어제 그 중국 판사회 갔었어요. 나를 본 적 있습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죄송합니다. 혹시 저는 본 적 없습니까? 본 적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이에요. 없어요. 정용화랑 우동 주마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정용화 씨랑 문세윤 씨랑 소속사 같은 회사예요. 맞아요. 한솥밥, 한솥밥. 한솥밥. 안녕하세요. 선배님, 선배님. 네. 정용화 선배님. 예.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시에. 예. 네. 우리 용화 오빠한테 한마디 하세요. 예, 대화할 수 있는. 용화 오빠. 한국에서 콘서트는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콘서트 좀 많이. 명령이에요, 명령. 네. 알겠습니다. 한국에 살고 계신 거예요? 살고 싶어요. 아, 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중국 어디에 사세요? 제가 전에 베이징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어디 살아요? 지금 서울에서 살아요. 서울에 살고 있어요? 네.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계속 한국에서 계속 콘서트 많이 달라고. 무조건 하라는 거지. 알고 이게 오셨구나. 알겠습니다. 즐거우셔야 되시고요. 네. 아, 사랑빛 852님께서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듣고 있는 홍콩 보이스입니다. 이름이 보이스예요. 저희 팬. 아, 팬. 팬클럽? 팬덤 이름. 네, 팬덤. 팬덤 이름. 자, 오후 2시에 면접이 있고 오늘 오후 6시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지금은 새벽 1시에 듣고 있습니다. 이야. 아, 용화 오빠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용화 씨 나오셨다고 듣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밀린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년 만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지내셨을까? 네. 8년을. 사실 투어도 굉장히 많이 했고 올해는 투어. 네, 솔로 아시아 투어도 있었고 네. 아시아 투어를 두 번 했어요. 두 번 하고 그리고 네. CN 블루로 일본에서 투어를
저번 주에 하고 네. 아유 바빴네. 네. 그리고 솔로 앨범도 나왔고. 군대도 갔다 오셨고 그죠? 군대 아 그동안 네 군대도 갔다 왔죠. 몇 년 전에 갔다 왔나? 어, 몇 년 전에. 아 8년 사이에 막 다 갔다. 그렇지 그렇지. 그 안에 아 8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예전에 제가 콜드쇼 그 예. 오프닝 송도 만들었었어요. 맞아. 예 맞아요. 어, 로고송 같은 거? 네, 로고송 있어요. 오. 우시 탈출 콜드쇼 이런 노래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그게 무슨 노래를 바꿔서 이렇게 커피숍이라는 건데. 커피숍. 네, 맞아. 그때 나왔다가 커피숍이랑 콜드쇼랑 비슷한데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아, 커피숍 콜드쇼. 제가 네. 한참 잘 써 먹었습니다. 네. 지금도 갖고 있어요. 아, 네. 다시 써 먹을 때가 됐네요. 한 번씩. 예. 이따가 한번 틀어 드리죠, 뭐. 아, 네. 예, 그럼. 때 있나? 네. 아, 다음 달에 일본이랑 드디어 서울에서도 공연을 합니까? 네. 내년이죠. 내년 1월에 네. 는 이제 또 솔로 일본 투어가 있고 그때 이 솔로 투어의 마지막이 이제 한국입니다. 아 서울에서 마무리를 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서울에서는 있고요. 그러니까 데뷔가 CN블루 정용화 씨 데뷔가 1월 14일? 네 CN블루가 1월 14일. 1월 14일. 네, 1월 14일. 10년. 네. 네. 제가 알고 있죠 그거를. 네. 감사합니다. 아까 문자가 왔었어요. 아 요즘에 그 대학 축제도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데 네네. 아 뭐 데뷔 1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대학 축제가? 네 사실 대학 축제가 네. 데뷔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못했구나. 네 못하고 이제 투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못하다가 이제 이번에 솔로 앨범이 나오면서 투어 그 대학 축제를 해보고 싶다. 장난 아니죠.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아직까지 그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된 것 같아요 기분이. 아 그렇진 않아요. 예. 아 그렇지 않고 외모는 대학생이죠. 네네네. 예,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 저기 나이 차이가 좀 나겠네요 대학생. 많이 하죠. 그렇겠죠. 네, 제가 35입니다. 35. 그렇지만 대학생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못 찾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생겨서 찾을 수 있겠네요. 아니 아닙니다. 네. 3만 명. 너도 섞여 있으면 찾을 수 있어. 나를? 진짜로요? 와 벌써 13년이라니. 네. 그 네. 드라마로 먼저 데뷔를 그렇죠. 했었었네요. 네. 미남이시네요. 아우 네. 대박이 났죠 또. 2009년에 2009년에 드라마로 데뷔를 하고 밀크남이란 별명이 또 밀크남. 예. 야. 우유빛깔 정용화. 아,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랬습니다. 네. 요즘 활동하다 보니 활동한 지가 좀 꽤 이제 되고 있잖아요. 네. 예전이랑 이거랑 좀 많이 달라졌다 뭐 이런 느끼는 게 혹시 있어요? 예를 들어 방송 나가 음악 방송 나가면 너무, 또 네, 이런 얘기하면 약간 너무 라떼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다 라떼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아, 사실 제가 데뷔했을 때는 이런 SNS가 네. 없었거든요. 그렇네. SNS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 SNS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챌린지 이런 거 전혀 없었죠. 없었고 네,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너무 이게 또 챌린지로 홍보하고 이런 게 많아져가지고 저는 사실 그 밴드를 하다 보니까 춤을 안 추다 보니까 좀 섞이지 못하고 약간 물과 기름 같은 느낌으로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춤을 좀 추잖아요. 춤을 좀 적당히 추지 않나요? 네. 짝꿍 춤 잘 추죠. 아니. 아니 그 챌린지 같은 거 부탁을 좀 할 거 아니에요. 좀 해준 적 없어요? 아니, 한 사실 적? 들어온 적도 없어요 사실. 저한테. 아 진짜? 네. 부탁할 텐데. 왜? 저는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 아 진짜? 못 출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아니, 네. 예를 들어 뭐 스모크 챌린지라든가 슬립백 이런 혼자 해본 적도 없어요? 슬립백 많이 했죠. 예. 슬립백은 많이 하잖아요. 네, 맨날 했죠. 예. 그럼 좀 오늘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볼 수 있을까요? 아, 생방 중에 아 이거 찍으면 막 이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거야. 떡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용화의 슬립백. 생방 중 정용화의 슬립백. 많이 연습을 해놨다고 하는데. 자 갑니다. 아니 등쪽 말고 앞쪽으로 보고 저쪽에서 와요. 그럼 저쪽. 예, 네, 저쪽에서 와야 돼. 네. 아 한쪽으로 연습했군요. 자 음악 갑니다. 정용화 슬립백 음악 드릴게요. 음악. 오케이. 하이. 두. 원. 오! 아니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좀 연습했네 진짜. 네. 맨날 내 걸을 때도 슬립백을. 왜 연습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걸로 왜 맨날? 저도 챌린지 하고 싶어서. 아, 이게 저 스우파 2 멤버들이 네. 뭐 바다 씨, 뭐 리아 씨 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이거는 좀 춤 잘 추는 거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슬립백은. 아 잘하네. 춤 좀 추겠는데 보니까. 춤이 각 잡고 춤을 잘하는 분입니다. 시키면 툭 나오는 거 보니까 막 하고 싶었던 거야. 막 근질근질한 거야. 근질근질합니다. 앨범 낼 때 밴드도 왜 춤을 출 수 있잖아요. 왜? 할 수 있습니다. 네. 챌린지 좀 하고. 네. 예, 네. 모르고 좀 계획 좀 해봐요. 계획 좀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같이 해주십시오 다음에. 네. 김다솜 씨,
용화 오빠 보려고 간만에 고릴라를 깔아야 하는데 급해서 앱스토어에 침팬지라고 쳐버렸어요. 생각을 안 나고 급했네. 뭐지? 뭐였더라? 예, 성공하셨네. 고릴라입니다. 고릴라. 야, 데뷔 시절 이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누구 있죠? 광희 씨도 있고. 네, 제가 사실 연예인 네. 친구가 그 많진 않아요. 많지 네. 않고 그 광희 형. 그 네. 황광희 형이랑 네. 두준이랑 아, 하이라이트 네. 두준. 그리고 이준. 오, 아, 이준 네 명이 친합니다. 네. 네. 아. 서로 이제 F4라고 하나요 혹시? 어떻게 하다 보니 네 명이라 가지고. 아, 광희까지 F4가 네. 되는 건가요? 어, 네네네. 광희 형도 또 되게 광희 괜찮아요 진짜 멋있어요. 아, 브린도 아, 얘기하면서 약간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되게 멋쟁이고 걸어다니면 같이 막 걸어다니면 장난 아닙니다. 광희 씨가? 네. 아, 잘 걸어요? 잘 걷죠. 아니 날아다니는데 가끔 녹화할 때 보면은 혼자 많이 넘어집니다. 걸어오다가 예 밥 네. 네. 먹고 왔다고 넘어지고 내심으면 뭐 말은 누가 제일 많이 해요? 광희가 제일 많이. 광희 형이 많이 하죠.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저랑 이준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 광희 형을 두 시간 이상 안 만나요. 아 기 빨리는구나. 두 시간이면 너무 지쳐가지고 밖에 나가면 이제 광희 형이 막 영화야 뭐 하는 거야. 이 톤으로 이제 한 두 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나중에 한 두 시간쯤 되면 아 집에 가자고. 근데 꽤나 비슷하네 목소리가. 그렇지. 살짝 생각났어. 잘하네. 넷이 모이면 그냥 주로 뭐예요? 그냥 토크만 해요? 사실 그게 자주는 못 보고 다들 네. 바빠서 자주는 못 보고 이제 가끔 만나면 이제 근황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근황 얘기만 듣다 보면 한 두 시간 지나요. 아, 그래서 또 헤어지고 네. 다음에 만나면 또 근황 얘기하고. 개그맨 쪽에 막 김영철 씨 같은 존재죠.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저 진사 옛날에 같이 갔다 왔는데 진짜 누구랑? 그 김영철. 김영철이 네, 형님들 갔다 왔는데 그냥 잠 자기 그 기절하기 직전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냥 본인 스스로 말하다가 자기가 지쳐서 안 그래도 이틀 전에 네. 봤거든요. 네. 김영철 형을 네. 그 걸어다니다가 우연히 네.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만났는데 그게 더 위험한 거야. 만났는데 영철이 형이 그때 이제 택시를 부른 거예요. 그 네. 택시가 도착했어. 네. 근데 저랑 얘기를 하는데 택시를 안 타고 용화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택시 기사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갈게 하면서 이제 가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지금 에너지가 진짜 장난 아닌 분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예.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못 만난 사이 군대를 다녀왔다고 얘기했는데 네. 무려 특공대를 특공대입니다. 대단합니다. 특공대. 예. 예. 8년 동안 얘기를 하니까 좀 시간이 됐어도 얘기를 털어야 될 것 같아요. 군대 얘기도. 아, 군대 얘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야, 엘리트 군인이었네요. 군 복무 중 대대 체력 1등. 아, 네. 탑팀 선정 상장을 받고 특급 전사상. 야, 이거 뭐야? 모스보 1등 상장. 독후감 우수상. 독후감 우수상. 독후감 우수상이 뭐야? 아, 군대에서 이런 상이 있어요? 사실 그 휴가를 받기 위한 네 그런 거 많이 받으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휴가를 나오는구나. 이발병도 하고 휴가를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력 1등상도 이제 간부님들이랑 다 같이 했는데 아 진짜 그 4일인가 그랬어요. 4박 5일인가? 휴가증이 걸린 게? 4박 5일 나오면 진짜 많이 주시는 거라서 그렇죠. 진짜 그 막 오래 달리기를 한 10km를 했는데 와. 숨이 막 넘어오는데도 진짜 4박 5일 때문에 끝까지 4박 5일만 보면서 달려가지고 1등 했어. 1등 했어. 와 대단한 분들. 아, 책을 뭐 얼마나 읽었어야 독후감 우수상 1등을 상을 받았어요? 우상을. 아, 무슨 책을 읽었어요? 궁금한데. 뭐 읽었더라. 아, 기억도 안 나네. 김태균의 쓰이 아닙니까? 네? 아, 그때는 안 냈어. 아, 그때도 이제 그 군대 안에 있는 책 중에 읽어야 돼가지고 네. 그때 읽었죠. 되게 열심히 막 진짜. 가사 쓰듯이 글을 잘 썼구나 또 네, 가사 쓰듯이 네. 뭔가 엄청 그렇지. 감동적으로 또 했구나 엄청 네, 네. 마지막에 막 내가 엄청 많이 느끼고 있고 이 책을 통해서 너무 많이 느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네, 이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휴가를 받았죠. 다른 건 몰라도 이발병까지 어떻게 할 수가 이발병 있구나. 이발병도 한 200명 자르면 또 며칠 나오기 때문에 손재주 있나 보다 이런 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막 미용실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잘 자른 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간부님들도 가끔 진짜 휴가 나간다고 잘라달라고 하시면 이제 열심히 잘라주고 그랬습니다. 스타일이 뭐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있죠. 그 휴가를 한 일주일 남겨 두면은 조금 이제 좀
사회인 스타일로 이제 조금 길게 잘라주고 이제 휴가 갔다 복귀하면 이제 복귀 컷으로 이제 야 이제 또 다음 휴가를 위해서 확 밀고 대단하네. 대단하네. 능력자면 능력자. 네. 네. 자 우리 용화 씨가 MBTI가 사이사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네. 계속 해보는 모양이라 그러면? 전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되게. 어떻게 MBTI.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 사실 처음에는 그냥 ENFP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그 뒤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ESFP가 많이 나오고요. 네. ESFP가 자주 나오고. 네. 근데 사실 진짜 본심으로 진짜 나만 생각하고 하면 ESTP가 나와요. ESTP.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사회화된 T. F에서 갑자기 T가 됐네. 네, 그러니까 쉽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속마음은 약간 T인데 이제 표현하는 거는 F처럼 표현하는 거죠. 네, 약간 뭐 뭔가 실수를 했다 싶으면 이제 아 그렇게 하니까 실수가 나오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근데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아, 근데 속으로는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실수가 할만하지. 이런 네 이렇게 말도 나오고. 네. 그러면 피는 계속 나오네. 즉흥적인 거는. 네네네. 완전 극피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살면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 그죠? 계속 환경이나 뭐 사람 누구 만냐에 따라서. 여행은 잘 안 하나 보죠. 그러면 뭐 어디 여행 갈 때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훌쩍 떠나요? 뭐 아 그냥 가면 있겠지. 약간 가면 뭐가 있겠지. 뭐 못 먹으면 딴 데서 먹으면 되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그냥 뭐 여행 가도 한 티켓만 딱 끊고. 먹을 것도 그렇죠. 오늘 내일 뭐 먹지? 오늘 아침에 내일 점심에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걸 계획을 안 해놔? 굳이 뭐 아 그래 아, 지금 막 지금 생각해도 밤 되면 다른 게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별로 생각 안 해요. 문세윤 씨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잠들기 전에 그 상상을 해야 잠이 옵니다. 내일 뭐 먹지? 내일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서 눈 뜨고 누구랑 뭘 먹지? 이런 생각을 해야 너무 행복하게 잠들어요. 예. 자, 정용환 씨가 지난 9월에 냈던 솔로곡을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신곡이죠. 9월에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정용환입니다. 제목은요? 너의 도시입니다. 듣고 올게요. 언제 받은 거예요? 여기 언제?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다 돼가는 거예요. 예, 10년 맞아요. 10년. 2013년. 네. 딱 10년이네. 진짜 10년. 13년에. 네. 와, 받았어요. 10년 됐구나. 10년 전 거구나. 네. 이게 역사가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죠. 웬만하면 10년이네. 10년. 웬만하면. 네. 네. 대한상파티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정용화 씨와 함께 사부의 문을 열었고요. 네.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용화 씨. 네. 2251님이 오빠 군대에서 상 받은 독후감 썼다는 책 제목 니체 말이에요. 전에 오빠가 말해줬어요. 팬들도 사서 읽었어요. 야,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네. 니체의 책을 읽었어요? 휴가에 미쳐가지고. 와,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어렵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보다가 지금 말씀드리면 좀 얇거든요 책이. 되게 얇고 그래서 사실. 고른 것도 있어요 사실. 아 네. 진짜 그래도 오빠가 읽은 책을 팬들이 따라 읽네. 그러니까요. 제 책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오늘 바로 읽을게요. 네, 네. 바로 읽겠습니다. 제가 이따 선물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그냥 즐기려고요. 네. 팬들이 그거는 못 읽겠답니다. 너 팬이에요? 예? 저 팬이죠. 예 팬이죠. 3809님이 우리 대남산고 5년 후배 정용화 후배님 반갑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참고로 쌈디랑은 동창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5년이면 쌈디랑도 동문이에요. 네네. 저희 형도 5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쌈디 형이랑 동문이에요. 친구고. 네. 남산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부산의 남산동에 있습니다. 부산의 남산동이라는 데가 있구나. 네네. 남산동. 부산 남자 아닙니까 이게. 명물이네요. 쌈디 정용화를 배출했네요. 대단한 학교입니다. 임병호 씨 진짜 별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어제 뜬금없이 박영규 성대모사 해주세요, 정용화 씨. 근데 이거 몇 번 하는 거 봤거든 나도. 유명하죠. 아 잘하지. 아이고 배야 이걸로. 아이고 배. 아이고 배. 아이고 배야. 아유. 이걸
아 진짜 장모님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이거를 제가 한 진짜 10년 넘게 하는 것 같은데 항상 그 MC 분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저만 보면 아이고 배야부터 하셔가지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오랜만에 방송 나가면 아이고 배야부터 하고. 아니 이게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아이고 배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성대모사 하면은 굉장히 비슷하거나 네. 아니면 너무 웃기거나 아니면 묘하거나 하거든요. 계속 보고 싶은 거는. 근데 여기 웃기고 약간 묘한 쪽이에요. 예, 약간 묘한 느낌이에요. 약간 되게 그 적용감 웃겨요 그냥. 아이고 뭐야 이걸 하는 게 웃기잖아요. 되게 매력적 보고 싶어 그냥 그래도. 아, 그거를 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막 예능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성대모사 개인기 막 시키잖아요. 네, 막 호동이 형이 막 까 용아 씨, 아 씨 하나 보여줘. 뭐 하면 그런 그때, 거 이제 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 그러면 몇 개 준비를 하자. 아 용아 씨 막 오늘 나온 김에 막 뭐 개인기 막 준비한 거 막 그런 거 없습니까 용아 씨? 아유 뭐야, 아유 아하 대단합니다. 야 맨날 했죠. 정말 네. 강하게 컸죠. 네 강하게 컸죠. 잘한다. 야 그때 네. 성대모사가 아직까지 하고 있고 있네요. 그래서 뭐 노골 형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했다고 생각해. 예, 네, 저도 나름 이제 우리 컬트 형들 밑에서 자라가지고 아유, 최세현 씨가 용아 오빠 이번 달에 원태인 선수님이랑 같이 밥 먹기로 하셨다는데 네. 맞아요 하셨습니까? 원태인 선수는 저 우리 라이온즈의 투수 아닙니까 투수? 근데 두 분이 닮은 걸로 유명해. 야 진짜 닮았네. 진짜 야, 같은 사람 같아. 저도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뭐야 이거? 와 도플갱어야 뭐야? 아니, 이 사진 자체가 너무 닮았어. 원래 알고 있었어요? 닮아서 화제가 돼서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저도 모르는 사이인데 이제 얘기를 각자 듣다가 이제 이 세계관이 합쳐진 거죠. 그래가지고. 야, 아니 저도 원태인 선수 야구를 좋아해서 보다 보니까 아 잘생겼다, 뭐 잘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닮은 줄은 몰랐어. 이 각 자체가 너무 닮았는데 이거는. 모자 한번 씌워보고 싶다 용아 씨한테. 너무 닮았어. 원태인 아니야? 정용아 나오려니까. 아니 그 밥 먹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또 지인이 겹쳐가지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조만간 밥 먹기로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죠. 서로 이제 되는 거죠. 용화. 용화 왔네 이렇게 되는. 그 투샷이 조만간 SNS 올라오겠네요. 언제 한번 찍어서 올리시겠네요? 아, 같이 올려야죠. 아, 이거 또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오. 옷도 좀 맞춰서 만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똑같이. 네. 자, 이제 뭐 이 코너가 저기 뭐 용화 씨는 모셨지만 대환상 파티 코너거든요. 막연히 상상만 했던 일들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현실처럼 들려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는 곧단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환상 사연을 듣고 말도 안 된다, 현실은 이렇다 하는 얘기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기다립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정용아 씨가 한번 외쳐주시죠. 네,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합쳐서 고릴라는 당황하셨어요? 깜짝 놀랐어. 제가 하는 건지 알고 하다가 갑자기 50원 이분들은 이거 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이거 안 해주면 서운해요. 훈련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뭐 우리 용아 씨가 워낙에 뜨는 연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연기도 잘 꽁트지고 할 거거든요 우리는. 예. 자 오늘의 환상 사연 문세윤 씨가 소개해 주십니다. 네, 익명을 요청해 주셨네요. 제 이상형은 츤데레 스타일입니다. 해놓고 너무 다정한 남자보다는 뭔가 틱틱거리지만 알게 모르게 저를 챙겨주는 친구 같은 남자가 좋더라고요. 근데요, 이런 남자들이 주로 경상도에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투리도 정말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상상해봤어요. 내가 만약 경상도 남자와 연애를 한다면. 아, 뭐 이딴 상상을 했네요. 오늘은 오빠와 데이트가 있는 날. 어쩌다 보니 제가 좀 늦었네요. 오빠, 내가 좀 많이 늦었지? 많이 기다렸어요? 왔나? 오빠, 안 왔어? 아니, 난 오빠한테 서울 여자. 난 서울 여자야? 서울 여자. 난 서울 여자네. 아, 미안합니다. 오빠 화났어? 아, 야, 뭐야 왜 이래? 야, 그건 연변이야. 아, 그거 중국이야, 그거. 오빠 화났어? 아니 난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이쁘게 하고 나온 건데 그래서 늦은 거 아니야. 나 좀 봐봐. 응? 응? 봐봐. 아 됐다 치아라. 아 왜 왜? 나 안 예뻐? 아, 머리 새로 한 건데 드라이도 엄청 열심히 했어. 봐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이 가수나 뭔 생기가. 아이씨 오빠 맨날 그러더라. 아 됐다 됐다. 밥이나 먹자. 아 이모 여기 순대조 있어. 아 쌈장도 주시고요. 아 순대는 쌈장 알겠나? 정말 무뚝뚝하기는 제 애교 따윈 통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전 알아요.
이 남자의 진심을. 어? 네 진짜 오빠, 네 진짜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 저기 봐봐. 어, 민지 너무 예쁘잖아. 자, 일단 그 대본이라는 거 알려 드릴게요. 어데? 못생겼다. 뭐? 너 민지가 못생겼다고? 뉴진스인데? 어? 예쁘긴 뭐가 예쁘노? 이쪽 꼬라가. 아이고 머리는 저게 뭐고. 아이고 정신 사납다. 이거 대본이에요 대본. 그래 하기 싫겠지. 나도 제 의견과 다릅니다. 네. 어. 아니 아니 가만 있어봐. 좋아. 그러면 그러면 난 어때? 나는? 너도 못생겼다. 내가 더 못생겼어? 아니면 뉴진스 민지가 더 못생겼어? 어? 니랑 어 뉴진슨가 뭔가 그 어? 똑같이 못생겼다 됐나? 어머나 세상에 저랑 뉴진스가 동급이에요? 동급으로 못생겼대요. 어 너무 좋아.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 감기에 걸렸는데요. 아 클럭클럭 왜? 왜 아프노? 어 감기인가 봐. 아 머리야. 아 그 마빡 좀 대봐라. 어? 아 뜨거워라. 가슴나 이걸로 어딜 빨빨대고 쏟아다니노. 아 그럼 어떻게 회사 빠져? 일이 산더미란 말이야. 그러자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이 남자. 띠띠띠띠 드르륵. 아 여보세요. 네 우리 세순이 내일 회사 못 갑니다. 어? 그래 아이소. 뚜뚜뚜. 뭐야 오빠 미쳤어. 아이 그렇게 전화하면 어떻게 해. 나 회사 자리 있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아 맞 자르라 해라. 잘 됐다. 월급은 어? 어 눈꽃맨치로 주면서 1만 불이 먹는 회사. 아이 때리치하라. 아이 그럼 나 뭐 먹고 살라 그래. 내가 어? 책임질게. 어이 어이 뭐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데리고 먹여 살리면 될 거 아이가. 당장 짐 싸고 들어온나. 어 뭐야 지금 오빠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치아라 치아라. 어? 남사스럽게 프로포즈는 뭔 프로포즈고. 아 잠깐만 띠띠띠띠띠 르르르르. 어 여보세요. 아 네 어머니 저 다음 달에 장가 갑니다. 어이 어머니 식장 잡아 있어. 뚜뚜뚜뚜. 아 여러분 저 결혼해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박력 있고 너무 좋네요. 아 이런 남자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죠? 부산? 대구? 포항? 있고 창원? 어디 있어? 아 정용화 씨, 남자. 씨가 이제 그 뭐 타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몇 번을 이제 뵌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서울 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사이사이에 얘기하다가 이게 톤이 나오더라고. 억양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어. 이제 좀 많이 까먹었죠? 어, 설마요? 아니요 부산. 부산 얼마로 어떨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약간 그 중간에 걸쳐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진짜요? 어, 네. 지금 약간 사투리도 그러니까 저는 부산 가서 친구들 만나면 사투리 쓰는데 네. 어 근데 부산 사람 친구들은 야 설마라노 이렇게. 야 설마라노 설 사람 다 됐네 이거. 설 사람 다 됐네. 이제 색이 좀 흐려졌구나. 네, 그게 약간 어. 달라져.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잠 온다 아 잠 온다 아 졸려 이렇게 약간 잠 온다 이건데 섞여가지고 아 졸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어. 그런 아, 느낌. 졸리다라고. 아 졸려. 잠 온다라 그래. 잠 온다. 네. 말은 서울 그 글자는 서울 말인데 어. 이제 억양은 사투리 쓰는. 아 콜라보가 되는 거죠. 네, 콜라보. 어. 아 졸려. 어. 어 서울은 부산 사람 티가 나는데 그러면 어, 부산 사람들 너 편한다. 편한다 이게 표. 아 맞아 편한다. 이거 엄청 편한다. 아 티난다. 아, 편한다. 어, 편한다. 편한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김정 씨가 또 잡아주시네요. 못생기다는 귀엽다고. 못생기다가 진짜 못생긴 거구나. 아 진짜 그래? 맞아? 이게 맞아요? 오, 약간 아 못생기다. 이게 뉘앙스. 제가 생각할 때 사투리는 약간 어. 뉘앙스를 파악해야 돼요. 어 어떠나? 뭔가 단어에 집착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 어떠나? 아 못생기다. 네, 안 이쁘나? 아, 네 아무것도 네 못생겼다. 이건 약간 어. 귀엽지만 표현을 못한다. 어. 근데 와, 네 진짜 못생기네. 그러니까 진짜 못생긴 거. 와, 네 진짜 못생겼다. 진짜 못생겼다, 그지? 와, 네 진짜 못생겼네. 왜 이렇게 생긴 너? 와, 왜 이렇게 못생긴 너? 이렇게. 야, 너는 안 생겼다, 너는 안 생겼어. 약간 와, 야, 뉘앙스. 와, 뉘앙스. 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뉘앙스 중요합니다. 네. 아, 확 오네. 네. 어떤 느낌인지. 아, 이거구나. 아, 네 진짜 못생기네 이러면은 약간 와, 네 진짜 못생겼다. 진짜 이쁘다 그럴 때는 그러면. 아, 사실 그런 말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와, 진
그런 말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굳이 이렇게 막 이쁘다는 말 자체를 안 해요. 네,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려만 하다. 그 연예인 보면서는 막 이렇게 와 진짜 예쁘다. 와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네. 약간 리얼의 단어 감정을 얘기하려면 와가 붙더라고. 와, 붙어. 아, 진심은 감정을 얘기할 때 와 진짜 예쁘네. 네, 예쁘네. 그거... 이런 말 잘 안 해요. 이렇게 잘 안 해요. 와 진짜 예쁘네. 그거는 약간 그냥 서울 말이잖아. 그럼. 네네 그냥 서울 말이고 와 진짜 예쁘네. 항상 와와 와, 네. 진짜 못생겼네. 와. 이러면 진짜 못생기네. 와 진짜 와, 못생기네 이러면 이제 약간 웃음기가 들어가. 와, 와 진짜 못생겼네. 와,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예 친한 친구들끼리 좀 그런 톤으로 얘기를 하고. 오 확 네. 다르구나. 이게 진짜로 연애할 때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우리 저, 저는 하시는. 근데 약간 그 그냥 경상도 남자 그냥 흔히 생각하면 엄청 무뚝뚝할 것 같은데. 네. 저희 세대는 좀 그렇진 않고. 아 경상도 저는, 남자여도. 저는 좀 약간 그 애교가 좀 있는 경상도 스타일이죠. 그러면 이성한테 연애할 때 어떻게 애교를 부려요? 아 이래 예쁜데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아 진짜 대놓고 그냥. 오 그냥 얘기하네. 오 여기 사연이랑 반대네. 약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아, 그. 아 이래 예쁜데 너. 약간 그 신세대 사투리. 오. 야 니 진짜 예쁘네. 그 아, 그런 진짜 예쁘네. 어제보다 오늘도 예쁘네. 어제보다 오늘도 예쁘네. 그건 좀 야 방금 전보다 살짝 더 예쁘다. 너는 와. 넌 지금이 제일 예뻐. 지금 항상. 아 니 어떻게 봐도 봐도 예쁘노 이렇게. 계속. 그런데 사실 그 애교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아버지한테 좀 물려받았나요? 뭐 집에서 아버지가 좀. 네 부모님 세대는 좀 사투리 좀 무뚝뚝 하시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막내라서 집에서 막내라서. 네. 예 그 좀 막내. 애교도 그래도 막... 뭔가 좀 무뚝뚝한 건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막 더 표현은 못하고. 어머니는 좀 경상도 여자신데 네. 애교가 좀 있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네. 자꾸 저기 방송국 놈들이 사투리로 애교 좀 보여달라 그러네요. 사투리로 애교 어떻게 하지? 방금 계속 한 게 그게 애교죠. 그러니까 애교죠. 네, 그 정도가 애교입니다. 한번 알려주면. 진짜 예쁘네. 그 저 태균 형이 잘하는 건데. 어떤 거? 진짜 예쁘네 이런 거. 진짜 예쁘네. 맞아 맞아. 오키오키로. 강현희 씨, 우리 남편은 경상도 남자거든요. 연애 시절은 대답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대답도 안 해요. 이건 그냥 경상도가 아닌 것 같은데. 현실은 결혼 후 알게 될 거예요. 결혼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걔가 경상도 남자가 되게 말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도 남자끼리 모이면 진짜 시끄러워요. 더 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수다스러워. 수다스럽죠. 연애를 할 때 좀 무뚝뚝하대 뭐 이런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강현희 씨 남편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3761님 사연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던 경상도 남자가 슬픈 멜로 영화를 보면서 눈물 글썽이고 안 울려고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 있는 남자가 살면 좋겠다 생각하고 결혼 약속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남편에게 그 얘기 꺼내면서 물어봤는데 영화 보면서 졸려서 하품 나오는 거 억지로 참고 있었대요. 그것도 약간 그냥 그거 같은데? 둘러대는데 둘러대는 거야. 아, 하품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눈물 흘린 게지 뭐. 정용화 씨는 경상도 남자인데 눈물이 네. 좀 많은 편이에요? 좀 많은 편입니다. 감성적인 편입니다. 아 진짜로? 네. 그럼 그때 누가 봤어? 네. 오빠 우나? 영화야 니 우나? 아 진짜 슬프네. 오빠 우나 저는 지금. 약간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저 진짜 슬프네. 이렇게. 아, 그냥 얘기해요? 그냥 얘기하죠. 감성적이라뇨? 아까 티라면서요. 아 그러네. 일로 생각하면 항상 완전 극티예요. 일에 있어서. 일은 그렇다. 일은 극티. 네. 되게 멋있게 말한다. 그래. 나 온다. 이거 오래. 온다. 너무 슬프다 이거. 박성현 씨, 우리 아내도 부산에서 왔는데 절대 애교 없어요. 빼다지에 손톱깎이 갖고 오래서 빼다지가 뭐냐고 했더니 빼다지가 뭐야? 마, 님 빼다지도 모르나? 하는데 자존심 상했어요. 빼다지가 뭐야? 뭡니까? 뭐지 빼다지? 아 서랍. 아 서랍. 서랍 같은데. 빼고 닫고 할 때 그 빼다지. 아 빼다지. 몰랐어요. 저 처음 듣습니다. 네. 아 그래요? 빼다지. 빼다지. 아, 억양은 알 것 같은데 네, 처음 듣습니다. 네. 아 처음 들어요? 네. 부산 사람 맞아? 그러니까 약간 어른 세대인 것 같은데 이건. 아 위에 너무 오래. 네. 최경옥 씨가 경상도 상남자 우리 남편 자고 일어난 제 모습 보고 하는 말. 네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네 얼굴 좀 치아줄래? 눈시라 확 까불라 한다. 하는데 진짜 궁디 주차 뽑고 싶어요. 이 얼굴 좀 이런 거 약간 그냥 그 경상도식 그 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트. 아, 위트야 이게. 이게. 아. 뭐 약간 표현 약간 익살스러운. 재밌게 네. 재밌게 하려고. 야, 네 얼굴 좀 치워줄래 이렇게. 야 얼굴 좀 치워 시력이 나빠지는 것 같아. 이 서울로 해석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이게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사투리를 좀 우습게스럽게 얘기하면 좀. 얼굴 좀 치워줄래.
예. 확실히 억양이 진짜 맛깔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뉘앙스가 중요해요. 뉘앙스가. 뉘앙스. 이거 맞아요. 2350님이 토박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진짜 이쁘면 딱 한마디 합니다. 찍이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찍이네. 네. 와, 와가 붙으면 극찬이고. 와, 찍이네. 와, 찍이네. 네. 살아있는 이것도 많이 합니까? 살아있는은 좀 안 쓰는 거. 외모 영화에서 살아있는은 잘 안 하지. 아, 영화 때문에. 네. 영화 유행하고. 자, 2986 이것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영화 씨. 이런 얘기하면 또 경상도 사람들 신나가지고 네. 엄청 보내네. 경상도 남편 연애 땐 쇼핑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살뿔래. 이 오빠야가 다 사줄게. 했는데 결혼 후엔 아 있는 옷 그냥 입어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그렇게 한다. 네. 이런 개그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 올려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경상도 남자들은 마음은 안 그런데. 네. 약간 친데레잖아. 이렇게 마른 애도 뒤돌아서 딱 챙겨주고 툭 뭐 하나 던지고 가고 네. 아프다면 약 던지고 가고 막 이런 게 참 왜 던지냐고 약을 갖다 줘야지. 주웠다 그러잖아. 어디서 이렇게 약을 주워? 오다 주웠다. 빡. 오다 뭐 이렇게 잘 주는 거야, 경상도 남자들은. 다 주워 왔대. 너 입으라 주웠다. 이거 계속. 자, 주화성 씨가 저는 경상도 사투리가 좋아서 경상도 남자가 이상형이었는데요. 오늘 보니 아 그냥 용화 씨처럼 생긴 잘생긴 남자가 그냥 이상형이었나 봐요. 잘생긴 사람이 이상형이었던 거야. 경상 남자가 이상이 아니고 경상도 사투리 씨는 예. 잘생긴 남자. 예, 결국 잘생긴 남자가 이상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김가연 씨. 영화 오빠 요즘 접착남 NCCTV남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야? 궁금하시지 않나요? 집착이 아니고 접착남이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제가 한 14년 하다 보니까 네. 팬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많이 못했어요. 성격 자체가 좀 못하는 성격인데 최근에 그냥 여러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CCTV남 이렇게 막 다 진짜 지켜보긴 하거든요. 진짜 지켜보고 있고 그냥 다 지켜보고 있어요. 팬들 다 사람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계속 몇 번 했는데 이제 집착한다고 해가지고 아 이제 집착 그만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럼 접착남을 해달라고 했어서 접착남이 돼버렸습니다. 네. 팬들밖에 모르는 바보네요. 팬들이 해달라니까 바로 해주네요. 실제 연애하면 조금 어떻게 좀 집착을 좀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풀어주는 스타일? 풀어주는 스타일 아니면 약간 확 풀어주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사실 모르겠어요. 저 스타일은 좀 못 풀어주겠어. 근데 그렇다고 막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항상 또 이제 마음 편에는 담아두고 있지만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 연애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이팅이 좀 집착 아닌 집착을 조금 그런 연애 때 파이팅이죠. 그렇죠, 뭐. 그렇죠. 네. 결혼하면 다 풀립니다. 결혼하면 다 믿음이 커져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우리는 의리로 살자. 예, 의리. 아내와의 의리. 의리. 자, 광고 하나 듣고 올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우리 김선우 씨가 진짜 마지막 되는 것 같은데 용아 씨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스모크 챌린지를 한 번 더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스모크 챌린지는 안 네. 했는데 한 번 전에 다른 데서 했죠. 아 진짜? 네. 오 아주 조신하게 했던 걸 봐가지고 아 그럼 해야지. 한번 이렇게 한번 나온 김에 우리도 쏙쏙 빼먹어야지 우리도. 시간이 없어 빨리. 자 스모크 챌린지 갑니다. 정용아 씨. 정용아의 스모크 챌린지. 오늘 챌린지 두 개 가네 오늘. 오 간다. 우와 정용 스모크 챌린지 간다. 간다. 뭐지? 오. 와. 뭐야? 나는 달리고 넘어지고 나 둘 중에 하나야 브레이크 없는 바이크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되고 위로 스타킹 없는 절대 바꾸 없는 타입. 제대로 해봐요. Let's smoke you up.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접자 생존. 아이고야. 정용화 스모크 챌린지. 아이고야. 아, 다 보여주고 가네. 밖에서 지금 매니저분이 보고 계시다가 야 늘었네. 그 사이에 늘었어. 매니저가 늘은 거 얘기 늘었네. 용화 늘었어. 와 정용화 씨 오늘 오랜만에 컷쇼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거웠고요. 아, 또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오신 김에 제가 오늘 제 책을 또 사인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선물도 받으시고 노래 선물도 한 번 더 드립니다. 정용화의 너의 도시 한 번 더 들으면서 나도 갈게요. 예, 조만간
한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세현 씨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아신 방청 여러분들, 들으신 시원한 여러분들, 방송론들 고생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에러, 에러, 에러.